20kg 감량에 성공한 그녀의 식단은 뭘까요? 운동만큼이나 식단에 신경을 쓰고 있겠죠? 그런데 특별한 게 없는 식단이네요. 원푸드? 해가지고 한 가지 음식도 먹어보고 또 약도 먹어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만 체중이 조절이 되고 다시 이제 원래 식습관대로 돌아오면 더 많이 찌는 것 같더라고요. 몸도 많이 붓고. 그래서 굶어서 빼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식 먹고 야식이나 군것질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식단 조절보다는 습관을 바꿔 체중을 유지한다는데요.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것도 관리를 위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식사 후에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다 보니 습관이 되었다고 하네요.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다고 되고 한 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평생 내가 많이 움직이든지 아니면 덜 먹든지 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모습 한번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제인 씨의 하루. 제인 씨, 냉장고에서 뭘 꺼내오는데요? 그것도 체중 유지의 비결인가요? 아, 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이거 유산균 BNR17이고요. 제가 장이 되게 안 좋아서 변비도 심했어가지고 그걸 때문에 살도 많이 찐 것 같아서 유산균은 다이어트에 좋은 걸로 챙겨 먹고 있거든요. 제인 씨의 체지방 지수를 유지하기 위해 BNR17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단당류로 분해돼 체내에 흡수되는데요. 이 단당류는 혈당을 올리고 비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BNR17은 탄수화물이 체내에 흡수되기 전 다당류로 바꿔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거죠. BNR17은 한국인의 모유에서 분리, 동정한 유산균을 말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로 다양한 미생물 실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 체지방 감소의 특징을 가진 유산균으로 밝혀졌고요. 국내에서도 유산균에서는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별 인정령을 받았습니다. 실제 BNR17은 올해 체중관리 원료상 등을 수상하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1등 다이어트 원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들린다는 이곳, 바로 동네 공원인데요. 체중 유지를 위해 추울 때도 더울 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같이 운동하는 게 지겹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야죠. 골고루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지루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저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운동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누구보다 즐겁게 자기 관리를 하는 그녀. 제인 씨의 체중 유지 비결은 꾸준한 노력과 더불어 건강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요 없이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비밀, 유산균. 우리는 유산균으로 비만과 장 건강을 잡은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텃밭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가족. 상추 자라나면은 엄청 맛있겠다. 우리가 심은 거니까 상추 싹 나면 고기 사다가 같이 쌈 싸 먹자. 유기농이야, 유기농. 여기 쪽으로 심을까? 네. 그런데 이 기분 탓일까요? 이들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합니다. 어? 간식이야. 바로 다큐 플러스 229회 비만의 대물림 내 몸 안에 뚱보균이 산다 편에 출연한 최미란 씨네 가족이네요. 당시 아들의 소아비만과 엄마의 장 건강 악화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 건강하게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 건강 악화로 고민이었던 엄마 최미란 씨. 그리고 소아비만과 높은 혈당 수치로 위험했던 아들 이도현 군.
당 때문에 어디 이제 나가기가 무서운 거죠. 뭐 혹여나 또 배가 아프면 어떡하나,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나.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걱정이 없어졌고, 저희 아들은 그 비만 때문에 많이 걱정이었었는데 운동도 많이 시키고 식습관도 많이 이제 개선시키고 해가지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운영하며 농작물을 직접 재배해 먹는다는데요. 도영군, 그 힘들지 않아요?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하다 보면은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미란 씨네는 건강한 먹거리를 내 손으로 직접 재배해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가족들이 함께 힘을 더하고 소통하다 보니 가족들의 행복도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답니다. 내가 심은 뭐 채소 같은 게 이제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또 그거를 보고 또 먹게 되고 하면서 또 되게 열심히 또 물 주고 뭐 심고 잘 따라하더라고요. 텃밭 일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 미란 씨는 분주하게 뭘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하세요? 아, 지금 애들 점심을 주려고 하는데 이제 생선 구이 좀 하려고요. 근데 전해철 이렇게 배달 음식은 잘 안 시키세요? 아, 네. 배달 음식 저 많이 끌었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좀 살도 많이 빠지고 배도 많이 들어가고 좀 번거롭더라도 이제 집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건강을 위한 잡곡밥은 물론이고 이전과 달리 인스턴트 식품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배달 음식과 거리 두기 중. 얘들아 밥 먹어. 서원아 빨리 나와.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 맛있게 먹어. 엄마의 집밥에 익숙해졌는지 이 반찬 투정 한 번 없이 맛있게 먹네요. 맛있어요? 네. 많이 빠졌어요. 발이 많이 빠졌죠. 아, 이따가 저기 가자, 우리. 어디? 산책하러 가자, 산책. 그래. 밥 먹고. 오늘 날씨 좋으니까 운동도 하고 비만도 탈출할 수 있고. 식습관과 생활습관 모두 이전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제가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1차적인 충격이 있었고 성인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겁이 덜컥 났던 거죠. 나 편하자고 아이들을 망치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굳게 이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식사 후 방에서 뭔가를 가져 나오는 도현군. 도현군, 그럼 뭘 가지고 나온 거죠? 이게 그 뭐냐면은 게임인데 살짝 몸을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스포츠 형식. 자주 해요? 네, 뭐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하려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오빠와 동생의 대결. 한 치의 양보 없이 대결을 이어나가는데요. 이거 활동량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승자는? 아, 도현군의 패. 아, 진짜. 저 믿으면 안 돼요. 오빠 못한 거야. 아, 막하지 말라고 했잖아. 결국 도현군의 완패입니다. 근데 집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가만히 늘어지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아이들도 뭐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 몸을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한다는 가족들. 엄마도 아이들과 놀아주며 활동량을 늘려봅니다. 얘들아 유산균 먹자. 이들의 또 다른 건강 비밀은 유산균이라는데요. 비에날 17 유산균을 지금까지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미란 씨네 가족들. 유산균 비에날 17이에요.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이제 유산균을 계속 챙겨 먹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이제 장 건강이랑 비만 때문에 예전에 되게 고민이었었는데 이제 식습관 바꾸고 유산균도 같이 챙겨 먹으니까는 건강이 한결 좋아졌어요.
지난 방송에서 소아비만 진단을 받았던 도현군은 현재 체지방 지수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고민이었던 엄마 미란 씨 역시 장 건강 개선은 물론 허리 둘레까지 감소됐습니다. 비엔알 17은 장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 과민성 장 증후군인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비엔알 17을 섭취시킨 결과 증상 완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